솔로 데뷔 축하해요. 나랑 같이 시작했네. 규하 규하 축하해. 고마워요. 아 보고 싶어.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비밀. 신규빈 씨 어디요? 저 지금 여기 작업실입니다. 오빠 저 오늘 새벽에 입덕했어요. 새벽에? 새벽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 노래 진짜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비프리 걸줘요? 예, 걸줘요. Love from France. 반가워요. 실시간. 오늘 어떤 하루였는지 굉장히 감사하고 저도 많이 설렜어요. 발매를 하기 전부터 계속 약간 기대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해서 기분 다 축하해주고 이래서 너무 기분도 좋았고 칭찬해줘서 약간 보람찬 하루. 노래 너무 좋아서 친구한테도 추천했어. 감사합니다. 허리가 아직도 아픕니까? 허리가 많이 나왔어요. 괜찮아요. 아, 앨범 리뷰 주세요. 앨범. 앨범 몇 장만 한번 해볼까요? 앨범? 잠깐만요. 앨범 내가 가져올게요. 잠시. 짜잔! 짜잔! 제가 한몇장 정도 공개해 볼 건데, 일단은, 제가 이거 봤는데, 약간 소장 가치가 있어요. 바로 이유는, 제가 촬영을 할때 이렇게까지 했나 싶을 이렇게까지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거의 죄다 벗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벗고 있어가지고 Be free is amazing. Thank you, Jessica. I love you. 그래서 이것은 꽤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거 한번 봐볼까요? 한번 한세 뿅. 해피 비프리 데이 유 아 어메이징 케이비 땡큐 땡큐. 어때요? 미친이라뇨. 너무 과격해요. 베스트컷 모르겠어. 잘 나온 거 엄청 많아가지고. 800명이 보고 있다고요? 대박이네. 안녕하세요. 착, 나왔어? 가슴이 너무 시끄럽다. 쏘리. 아니 이거 제 아, 근데 다 이래요 이게 지금 내가 근데 아니 찍을 때 이렇게 찍었나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안 벗어 찍겠는디. 넘겨도. 일단 그러면은 좀 방금 좀 가까이 봤기 때문에 좀 청순한 거 한번 볼까? 퓨어 보이. 어때요?
지금 앨범을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디님 감사합니다 불타는 하트 핫하트 앨범 제목 처럼 사진이 비밀이에요 900명 보고 있다고요? 900명 보고 있으면 이거 나 이거 1000명 보면 더 핫한 거 공개하겠는데?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나뭐 해? 춤춰? 무슨 춤 춰요? 제가 양치 하는 건 불러요, 양치? 콩그레츄레이션스 KB 라이온스 are super proud love the killer track. Thank you so much. 버서 와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이거 진짜 잘 났다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짠 어때요? 어우 청순해 어우 청순해 말만 하지 마 버섯 나 그럼 하나만 더 공개하고 짠! 끝! 핫하죠? 색깔도 예뻐요. 이게 유정, 이게 규빈. 이렇게 색깔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아버지가 올리신 그 랩을 제가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이게 싹 용량이 부족해서 싹 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저도 근데 기억이 잘핫 라인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부를 수가 없어요. 비통하다. 제가 열심히 찾아볼 건데 아마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Everybody's hoing! Yeah, congratulations on your solo. Thank you so much. 규빈 씨 솔로 너무 축하하고 진짜 좋은 노래 멋진 목소리 들려줘서 고마워요. 아리가토. 감사합니다.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빠 바프 한번 찍어요. 아, 좀 힘들긴 할 텐데 찍어보고 싶긴 해요. 라이브가 뭐 기억이 안 나요. 라이브 못해요. 진심 호인이 외치게 되는 걸진곡 감사합니다. 기억 안 나는 척 아니라고요. 진짜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요. KB 앨범 is incredible. We are so proud of you. Can you say hi, Kimberly? Kimberly, hi. Thank you so much. 복싱 브이로그 언제 나와요? 안 찍었는데 어떻게 나와요? Gorgeous, gorgeous. 안 돼요, 바프. 지금 당장 찍을 수 없어요. 아니, 그거는 있어요. 그거 제가 이 작업실에서 녹음한 것도 아니고 프로젝트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보컬 파일만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으신 분? 듣고 싶으신 분 호잉냐 외쳐봐요. 호잉냐 빨리. 감사합니다. 호이 말고 호이 말고 호잉냐 저요 말고 호잉냐. 아, 형 힙합 겉멋이잖아요. 이거 저희 그 CIG 선생님께서, CG 선생님께서 프로그램에서 했던 말이죠. 명대사죠. 오케이,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작권이 있어서 될라나 모르겠네 이게. 유튜브 그거에 잠시만요. 고. 또. 됐고. 잠깐만 기다려줘요. 뭐야 이거? 어디쯤일까 이거? When I see in your eyes. 피 can't get it 오늘은 걱정 마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 baby. 이게 옛날 버전인 수정 전 버전인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안 되겠어요. 수정 전인 것 같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규빈 존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불행할 때 나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이 너무 편안합니다. 나는 그것을 표현할 말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약간. 왜 자꾸 아빠를 나보고? 포투더 잉투더 야 포투더 잉투더 야 버블에서 받은 질문 하마터면 못할 뻔했잖아요. 왜냐면은 이거 지금 내 폰으로 하는 거라가지고 버블을 봐야 되는데 못할 뻔했잖아요. 하지만 약간 잘생겨가지고 좋다. 아, 좀 더 해주세요. 이런 말 너무 바람직하고 좀 더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방법을 생각했어요. Why should I join your bubble? Speak English and Taiwanese, please. Please come to me. Don't be shy, girl. I love you. Okay. 버블에서 받은 질문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네요. 멜론이랑 지니 감상평 댓글 보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 저희 팬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고 또 팬분들이 이렇게 주접해 주신 것도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제가 멜론을 지금 쓰고 있진 않지만 굳이 들어가서 봅니다. 보고 뮤비에서 왜 자꾸 집인데 신발을 신고 있는지 유정이가 제 신발을 벗겨야 됐기 때문이죠.
Be free의 작업 기간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수정할 거 수정하고 가사도 몇번 이제 엎어가지고. 언제 듣기 좋은지는 이 노래가 저는 약간 드라이브 할 때를 때 들으면 약간 신날 것 같아요. 놀러 갈때 특히. 작업하면 제일 고마웠던 사람. 진짜 다들 너무 너무 다들 잘하고 너무 다들 일단 헤일 형님 진짜 레전드고 나피에르도 너무 레전드고 욱진이도 저희가 녹음할 때 진짜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밤을 새가면서 같이 도와줬기 때문에 다들 너무 고맙고 아버지도 이런 곡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과 이런 컨셉들 멋진 아이디어들 너무 감사하고 회사 직원분들도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는데 진짜 체력적으로도 좀 힘든 때가 있었고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돼 있어가지고 곡 쓰면서도 좀 힘들 때가 많았는데 라이온 분들한테 좀 앙탈을 부려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정말 큰 위로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또 곡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뽀뽀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실시간 채팅을 내가 안 하고 있었어. 다음에 몇개더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니야,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일본어가 늘었는지 일본어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로 된 거를 그냥 읽고 쓸줄 아는 것만 했고 전혀 이 회화나 단어 같은 건 아직 몰라가지고 보컬이 늘었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어느 부분 신경 쓴 건지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보컬적으로는 많은 질문 해주셨는데 신경 쓴 부분이 정말 일단 노래가 저는 어렵고 일단은 잠깐만요. I love your new song. The music video was so amazing. I will always support. 올려놓 I love you. 3000.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 약간 좀 곡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때까지 저는 굉장히 좀 칠하고 좀 나른했잖아요, 목소리가.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좀 신나고 약간 리듬감 있고 약간 펑키한 장르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맛을 살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고 욱진이랑 또 해일 형이 엄청 잘 봐줘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처음에는 너무 느낌이 안 살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연기 레슨을 받은 건지 아니면 연기 신동인 건지 연기를 뭔가 했다고 말하기도 약간 좀 부끄러울 정도 아닌가요? KB congratulations. What is your 콜롬? 맞아요. 이거 그제그 향수 같은 거 물어보시는 건가? 뭐예요? 맞으면 맞다고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Be free is such a lovely song. Thank you for the beautiful message. 노래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메시지 고마워요. 그 노래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모든 파트를 다 진짜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 약간 별로면은 저도 그게 안 가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호감? 호감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모든 파트를 다
제가 좋아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이 안, 그렇죠. 정이 약간 안 갈 수 있잖아요. 아이 부분 너무 좋아. 저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저 부분 부르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 약간 목소리를 조금 갈면서 떨림도 있고 막 그렇게 불렀어야 됐는데 잘못 불렀어요. Congratulations on be free. Flaco ti amo. Ti amo, ti amo, ti amo, ti amo. 노래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자 키로도 안 되던데 그 부분. 시소님 벌써 여자 키로 바꿔서 불러보셨나요? 음악을 하시는 분인가? 노래 하시는 분인가? 오빠 안녕. 오늘 영상 통화 너무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안해요. 좋아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자상한 오빠가 너무 좋아. 비플리 최고 사랑해. 아 제가 좀 자상했나요? 좀 스윗했나 보네요. 뮤비에서 위스키를 마셨어? 라고 하셨는데 안 마셨어요. 이게 위스키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태엽이가 위스키 냄새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무슨 다른 냄새 난다고 했어요. 맨정신에 찍었죠. 잔이 위스키잖아. 근데 안에 그 내용물이 위스키가 아닌 것 같았어요. 몇개더 읽어볼까요? 기둘기둘. 가사는 왜안 썼는지? 아, 가사를 여기 부분에서도 제가 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약간 이제 녹음하는 중간에서 그냥 아이디어 던지고 바꿀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 막 아이디어 던지고 생각하고 같이 막 이렇게 한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가사를 썼었어요. 썼는데 뭔가 컨셉이랑 곡이 너무 약간 곡이 일단은 비트도 그렇고 멜로디도 약간 화려한데 가사까지 너무 좀 화려한 느낌이라 가지고 회의 끝에 바꾸고 그 키워드를 완전 바꿔버려 가지고 아예 가사를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헤일 형이 열심히 써가지고 너무 좋게 써줘가지고 그대로 하기로 했죠. 너무 좋아가지고. 통유리창 집이랑 수족관 집은 각각 누구의 집? 둘다 같은 집이고 둘다그 뮤비상 저의 집이었어요. Which part of the MV do you like the most? 그 어항사에서 바라보는 것도 좋았고. 창문 앞에서 약간 밝을 때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았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노래가 너무 좋았어. 기대했던 것보다 노래가 이거 어떻게 읽어요? 아무튼 엄청 몇만 배더 좋았어. 놀람. 감사합니다. 아, 그 씬이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 느낌인가요? 색깔도 예뻐서 그쵸? 통유리 반대편 집에 살고 싶어요. 이분은 안 되겠네. 에? 어흥신 진짜 예쁘더라. 어흥신이 오타 난 거겠죠. 아 깜짝이야. 쏘리. 더 있어요.
제가 자유를 느끼는 순간? 여행 갔을 때 뭔가 좀이 생각을 좀 덜하게 되는 느낌? 또 질문이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멋있어? 랑왜 그렇게 잘생겼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요. 이런 질문 가급적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 엄마랑 놀이공원 간거 아니고 그냥 집 앞에 놀이터 갔었고요. 놀이터 가가지고 제가 그냥 사진 좀 찍어달랬는데 엄마가 조금 더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찍어줘서 깜짝 놀랬고 재밌었어요. 자꾸 엄마가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저기서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떠냐. 재밌었어요. 제가 그래서 엄마를 좀 닮았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허리 어쩌다가 다쳤는지 제가 데드리프트를 원래 별로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알죠? 요즘에 그 3대 얼마 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운동을 조금 그래도 한 1년 정도 했는데 그런 기준치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도 하려고 했고 빨리 무게를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 하다가 허리가 아파졌어요. 현장에서 재밌는 이야기? 뮤비 찍을 때. 뮤비 찍을 때 재밌는 거? 원판 떼지 해주세요. 헬스 브이로그는, 그냥 저희 거기서는 좀 찍기가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는 형님께서 그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한번 가서 찍을 생각인데, 언제 이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방금 뭐 얘기하고 있었는데 까먹었어. 이건가? 아, 현장에서 재밌는 얘기 뭐 있더라?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 아, 뭐 있었지? 그냥 다 되게 즐겁게 촬영했는데. 일단 감독님께서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고 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나는 남자친구를 위해 당신의 향수를 알고 싶었다. Love you forever. 너무하네. 너무하시네요. 큐티 플렉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문이 턱 막혔잖아요. 비하인드에서 나왔을 때.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촬영을 유정 먼저 시작하고 제가 그 다음에 시작했는데 촬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긴장된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모든 직원분들이랑 거기 스태프분들 그리고 아버지도 너무 유쾌하게 웃어주셔가지고 좀 긴장이 풀려서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또 볼까요? 헬스장에서 다른 동료들을 만났을 때, 멤버들 말고는 없어요, 헬스장에. 다른 그 연예인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뮤직비디오 내용에 관련, 약간 해석에 관련된 것들은 다음 기회에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푸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청자에게 맡기는 게 맞는 것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다음 기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헐헐헐헐헐. 편곡하고 작곡하는 과정이 궁금하다고. 기회 있습니다. 작곡하는 과정? 보통 이번 곡은 기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타를 많이 넣고 싶어가지고 어느 정도 틀만 잡아놓고 그다음에 기타를 지금 굉장히 잘 치는 그 부천에 사시는 경민 씨를 또 불러가지고 기타 약간 이런 게 좋을까 저런 게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나필을 나 선생님하고 같이 봤고, 근데 진짜 너무 잘 치셔가지고 나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줘봐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그걸 약간 어디에 어떻게 쓸지도 같이 고민해보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브릿지 나오기 전에 그 기타만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라인들을 짜는 게 뭔가 원하는 느낌대로 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샘플도 진짜 많이 찾아봤었고, 나 선생님하고 약간 이게 좋은 것 같다, 저게 좋은 것 같다 얘기도 진짜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 트랙은 그랬고, 탑라인은 헬 형이 뭐 내가 있어야 잘될것 같다 이러면서 불러가지고 갔는데 혼자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냥 옆에 있으면은 이게 낫냐 저게 낫냐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 너무 잘 해줘가지고 너무, 그리고 재밌어 했고 그 형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형은 언어를 배우는데 무슨 생각 있습니까? 저는 언어를 좀 최대한 많이 배우고 싶은데, 와 지금 할줄 한국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빠 오늘의 MV 너무 핫. 감사합니다. 아니 기타를 그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경민 씨가. 또 하나의 TMI가 있어요. 제 사촌 동생이 약간 이 미디를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경민 씨가 사는 동네에 사는 거예요. 서울에 안 살아가지고. 그래서 경민 씨에게 사촌 동생 소개시켰어요. 뭐야? 어떻게 알아? 사랑시대루, 사랑시대루. 맛동산 너 누구냐? 맛동산 누구야? 침대에서 찍은 장면 진짜 유적이 너무 예뻤어요. 노래 너무 좋아 진짜 감사합니다.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한 거를 한 5분만 받고 제가 다시 조만간에 한번더 하도록 할게요. 오늘 약간 그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멤버 리액션? 노래 다 좋다고 많이 했었어요, 계속. 처음에 이제 이 곡을 만들 때는 용수랑 욱진이랑, 이거 아 이름 잘못 왔다, 이거 이름 잘못 와서 적혔다, 이거 뭐 이거 욱진 솔로 곡인데 이름 잘못 적혔다 막 이렇게 리액션 해주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얼굴 가까이, 그렇게 박력 있게 얘기하니까 가까이 가고 싶네.
뮤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분? 아까 어항 괜찮았고, 어항 좋았고요. 창문 괜찮고요. 특히 신경 써서 만든 부분, 모든 부분을 신경 썼습니다. 춤추는 장면 즉흥. 프리스타일이죠. 프리스타일인데, 그래서 저는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춤을 추는 씬이 있어가지고. 근데 태엽이 춤을 잘 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엽이한테 가가지고, 우리 조금 이따 여기 춤춰야 된대. 이러니까 태엽이가, 어? 이러고 가더라고요. 서운했어요. 왜냐면 본인 춤을 잘 추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어? 아, 이러고 갔어요. 그걸 보고 있던 아버지께서 엄청 빵 터지셨어요. 거기서 저 그러니까 같이 뭐 맞춰보든지 뭐라도 이제 같이 좀 알려주길 바란 것도 있고 그랬는데 가버렸어요. 어이없어. 그러고 가가지고 뭐 그냥 물구나무서기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근데 딱 적당하게 진짜 이상하게 편집을, 그러니까 이상한 거안 나와서 잘 됐어요. 케이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뮤비 촬영 내내 계셨죠? 이상한 거 많이 쳤어요. 막 이렇게 치고 막 이렇게 치고. 오늘 한국의 날씨는 정말 더웠습니다. 비프리가 발매를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웠네요. 관광버스 춤이냐뇨? 그렇게 멋있는 춤과 제 춤 따위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보통 한국 녹음하면 얼마나 걸려요? 저 이번에 진짜 오래 걸렸어요. 원래는 이제 그냥 파트마다 조금씩 자기 파트가 있어서 하는 건데, 전체를 통째로 하려니까 너무 오래 연습 기간도 길고 오래 걸렸어요. 연습하는데 좀 힘들고. 이번에도 미소 연습 많이 했네요. 아니요, 그냥 했는데, 그래서 제가 로봇 미소를 지었나 걱정했었는데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저 가야 돼요. 40 그래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다음에 또한번 질문 한번 받고 더 재밌는 라이브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잠깐만요. 장발 진짜 머리 진짜 제 머리죠. 빠른 시일 내에 오기. 오케이, 약속. 비프리 노래 들어줘서 고맙고, 사랑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주위 사람, 모든 많은 사람들에서, 많은 분들께 홍보해줄 거라서 미리 고맙고, 네. 콧구멍 약속할게요. 약속. 진짜로. 고마워요. 캡처 타임 한번 하고 갈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막아. 하나, 둘, 셋. 안녕, 고마워요. 어디 안 갑니다. 안녕.